네,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0시 기준 서울시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5,039명으로 오늘 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 5천 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리 두기를 세 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입니다. 최근 4주간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1단계 때보다 26.9%가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수치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 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 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개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년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집단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5.4%입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총 9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이 87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중증도에 대한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도 지난주 32.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12월 21일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증, 무증상 환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11개소 총 2,227병상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261개,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492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19개소 1,437개를 확보해 가동 중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서울 지역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 대기자 의료 상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의사 20여 명이 투입돼 병상 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내일부터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 시스템을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파의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통한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검사량을 대폭 늘려 무증상 감염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해 20일까지 일주일간 총 97,625건을 검사해 28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양성률로 계산하면 0.29%입니다. 통상 선제 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 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이번 임시선별검사소의 양성률은 1만 명 중 30명으로 약 30배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검사로 이어지는 추세도 분명합니다. 검사 건수는 매일 증가해 첫날 14일 2,241건에서 18일엔 28,511건으로 약 13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면서 이동이 여의치 않는 집단이나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검사소에는 즉시 찾아가서 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등 유통물류, 콜센터, 봉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업 종사자와 같이 산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위험 집단,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 돌봄 종사자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가 평일 저녁 9시, 주말 저녁 6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 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은 폭풍 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된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